안녕하세요, 강성훈입니다. 바다 좋아하세요? 저 낚시 참 좋아하는데 잘하진 못해요. 그래서 가끔 바다 이렇게 보면서 원거리 투척 낚시라고 하는데 던져놓고 이렇게 멍 때리는 거, 바다 물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동해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. 바다 낚시하러 가자. 저는 사실 잘 잡진 못해요. 하여튼 오늘 만선을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잘 잡힌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. 저는 보통 많아야 두 개, 지렁이 가는 게 귀찮아서 투 낚시라고 원거리 투척 낚시예요. 근데 저는 근거리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. 바람이 오늘 좀 크네요.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.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. 제가 집에서는 이 오짬을 잘 안 먹는데 낚시하면서 먹는 오짬이 기가 막힙니다. 이게 걸걸이 맛있네. 사실 고기 잡는 재미보다 먹는 재미가 더 소중해요. 오자마자 거의 한 5분 만에 도다리 한 마리 잡았거든요. 아, 너무 맛있다.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오랜만에 뭐 게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서 삼척항을 왔거든요. 지난번에 묵호항에서 먹었는데 좀 시원찮아서 오늘은 삼척항으로 왔습니다. 여기 대게집이 엄청 많은데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. 판단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먹어볼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. 우와 우와 크다. 저 유튜버인데 좀 찍어도 되죠? 예? 유튜버인데 좀 찍어도 되죠? 벌써도 네. 돼요. 선생님, 둘이서 먹으려면 얼마나 들어요? 작은 사이즈 두 마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작은 사이즈 두 마리요? 네. 정인 한 분이 막 800g 정도 드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늦게 해서 많이는 못 먹겠죠? 그러니까. 아. 그럼 얼마예요, 두 마리 하면? 얘가 대게예요? 예, 요거 이제 러시아 대게예요. 아, 러시아 대게? 예, 다 지금 있는 것이 다 러시아 대게예요. 아, 대게 정식도 있네. 고기 제일 큰 사이즈예요. 큰 사이즈. 사이즈마다 다른 거군요. 예, 가격이 조금 비싸네요. 1kg 700. 그러면 키로에 얼마인데요? 키로에 7만 원이요. 키로에 7만 원이요? 예, 11만 뭐 9천 원 이렇게 나와요. 요리 드시면 이제 해산물하고 해도 습기로 나오고. 정식은 얼마씩인데요? 정식은 예. 개가 한 마리, 1kg짜리 한 마리. 얼마씩이에요? 근데 한 분당 5만 원.
한 분당 뭐 비슷하네 그러면? 예, 그 이제 요걸로 드시면은 게를 많이 좀 드실 수 있고요. 네. 예. 저거는 이제 게가 한 마리라. 게하고 나오는 게 새끼가 똑같아. 그러면 예. 이렇게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. 네, 이득이지.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. 12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 돈을 좀 처음 먹어봅니다. 대게를 시키면 회도 나오고 해산물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만 원 종류가 뭔지도 모르겠네. 이거 게장 같고 약밥. 골뱅이. 아, 미역국 제대로 끓였다. 오래 끓였나 보다. 엄청 맛있네.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주는데 이건 먹는 거 아니겠죠? 찜인가? 찜 같다. 다 잘려 있네, 근데. 아. 이게 가위가 필요가 없네. 끝에를 잡고. 사장님 생각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. 사이다 한 병만 주세요. 먹으니까 또 맛있네. 어우, 이게 하이라이트다. 향 드세요. 돌아가신 할머니가 게를 그렇게 좋아했어요. 근데 이걸 된장에다 엄청 뒤져서 먹는 스타일이셨는데 이거 먹고 나면 손이 쩔어. 막 이렇게 짠기가 쩔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기가 싫더라고. 그래서 한동안 안 먹었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왜 내가 게를 포기했었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오양맛살과 크래미가 게를 더 멀어지게 한 주범인 것 같아요. 저 오늘 비싼 거기 때문에 악착같이 먹습니다. 맨날 밥 비벼 먹어봤죠. 그냥 안 먹어봤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네. 아, 잘 먹었다. 끝인가 이제? 더 나올 게 없나? 밥 먹었으니까 또 디저트 한 사발이 하러 왔습니다. 밀크바, 베리바, 옥수수바, 베리바 요거, 베리바 요거.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. 아, 여름에 빙수만 한 게 없어. 아, 오늘 낚시도 하고 대게도 먹고 이렇게 후식 디저트로 빙수까지 먹어봤는데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요. 오늘 좀 있어보고 동해안에 더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오케이. 행복이라는 게 그리 멀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.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우리들 마음속에. 오케이.